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통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103.3으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0.4%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 작년 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 늘었습니다. 다만 국산이 1.9% 감소하면서 전체 공급이 줄었습니다.